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데 뭐 쉽지 않은 확률입니다. 자력은 어쨌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건영 선수인데, 고건영 선수는 글쎄요, 그 방금 전에 마무리졌던 그 김승섭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일단은 경기를 잘 풀어내고도 승리를 따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회 때 고건영 선수에 비해서 오늘 컨디션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지금은 뭐 긴장감을 털고 자신의 페이스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리킥은 어쨌든 나오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전경우는 거의 놨네요, 마음을. 네. 하지만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은 끝난 표정인데요. 네, 워낙 또 힘든 상황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정경호 선수가 멘탈이 붕괴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네. 사실 또 워낙 긍정적인 선수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플레이와 이런 오랜 시간 피파 온라인 3를 한 경험들 네. 네, 그런 것들을 경기 안에서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포메이션 이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고건영 선수가 준비하는데요. 아, 이번에도 네. 호날두가 좋지 않네요. 아, 이번엔 또 드록바 톤이군요. 역시 보듬의 사랑은 뭐 고경호 선수 계속 보듬의 선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 북유 월드컵 비에이라 선수 좋습니다. 네. 지금 보듬의와 가레스 베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이번만큼은 가레스 베일을 활용한 그런 뭐 멋진 프리킥도 한번 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호날두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민일 텐데 과연 뭐 그대로 쓸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을 때도 저렇게 컨디션이 최하가 있었을 때는 그냥 있구나 화소 체인지하는 것 순간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네. 볼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부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컨디션 저하는 고건영 선수의 측면 싸움에서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쪽에 있는 가레스 베일은 컨디션이 한껏 치솟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지역에서의 측면 돌파, 고건영 선수의 사이드에서의 위력적인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경훈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는데요. 전경훈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인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루니와 질라탄에게 맡겼네요. 아, 루니와 질라탄의 자, 로호가 처음 나왔죠? 로호가 컨디션이 좀 나쁘다가 이번에는 좀 그대로 평타를 치고 있어야 돼서 원래 주전이 로호가 왼쪽 수비거든요. 그렇죠. 네, 1사 월드컵 로호를 이번엔 기용할 수 있게 됐고 역시 이번에도 야야 뚜레와 펠라이니 펠라이니를 다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무엇보다도 지금 호날두 대신에 제라드와 그리고 오른쪽이 다시 디마리아의 복귀거든요. 네. 네, 이 측면에서의 변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제라드 선수 컨디션이 지금 섰습니다. 네, 제라드 선수가 어떻게 보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드록바와 호날두 주요 핵심 멤버 이 두 명의 선수가 좀 빠지게 되는 상황. 지르코프 역시 선수 하향세로 뒤쪽으로 내밀고 앙헬 디마리와 그리고 웨인 루니를 집어넣는 선택을 전경호 선수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장면들 또의 공격적인 장면들이 이제 필요한 전경호 선수가 되겠는데 고건영에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고건영과 전경호의 그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고건영 선수와 전경훈의 경기. 네. 일단 전경훈은 대승을 거둬야 될만은 꼭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전경훈 선수의 강한 압박이 일단 통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좋은 수비 되다가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전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한 수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전반에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떤 장면을 준비해왔을지 고건영의 일단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붉은색 유니폼. 네. 고건영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 있는 호날두와 베일의 포지션 자체가 좀 사이드 안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볼을 돌리고 와일드한 플레이를 하기에는 최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 수비를 하는 정경호 선수에게는 약간 상극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실수도 네. 나오죠. 아, 자, 질라탄의 안타까움에 펄쩍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건영 선수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일단은 8강 진출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수비 쪽에서 점유율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안정적으로 가다가 빠르게 역습 또는 상대 위험 지역 실책을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드메가 욕심을 좀 많이 냈네요. 공의 순간에 약간 질라탄 있고요. 아, 좋은 패스요. 그런데 이거는 미니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셨겠죠? 네. 그 들어오기 전부터 뛰쳐나오고 있었어요. 네, 역시 빠른 판단이네요. 정말 어리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판단력 일단 보자마자 바로 올라왔던 보건영 선수의 좋은 판단. 네. 손발력이 좋았어요, 보건영.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또 위험한 수비가 되거든요. 근데 질라탄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펠라인에게 공 갑자기 넘겨주는데요. 아로니의 일단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막혔고요. 호날두가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은데 고건영 선수의 질라탄이 지금 삐걱삐걱 돼요. 오늘 좀 기묘한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호날두 컨디션이 제일 좋지 않았던 호날두인데요. 아, 네. 뺏기네요. 자, 디마리아 위쪽이 질라탄 터쳐내고 윈 루니 다시 한번 야야 뚜레입니다. 왼쪽 좀 비었는데 뚜레가 단독으로 해결할 듯. 아, 오히려 지금 네 좋지 않은 각도로 드리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홈커트 고건영은 어우 좀 위험하게 돌려주는데요. 네, 뒤쪽을 포백 라인에서 볼 돌리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느끼다 보니까 정경호 선수 수비를 한껏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압박들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차단은 좋았는데요. 중원에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난전, 약간의 아쉬운 패스들이 이어집니다. 이거 크게 한 명 누구 맞았는데요. 네, 오른쪽에 베일. 자, 확실히 이제 고건영 선수는 백드리블이 다른 경기에서 조금 많죠? 네. 여차 상대 압박이 들어오면 뒤로 가서 좀 안전하게 점유를 좀 방향전환을 시켜서 돌리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건 왜 제라드 헌정볼이죠? 네. 네. 그래도 저것도 일종의 심리전을 한 거죠. 멀리 줄 것처럼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짧게 본 거였는데 약간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고건영 선수가 약간은 간단하지만 실속 있는 심리전을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 폈는데요. 뒤쪽에 질라탄 상대편을 걷어찹니다. 자, 제라드가 컨디션은 지금 최상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 빠른 스피드에서는 이제 전문 윙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제라드 한성 뒤쪽에 벨라이니. 여기서 천천히. 이제 패스가 중요한데요. 디마리아 질라탄이겠죠? 올리나요? 길이 갔습니다만. 이번엔 좀 힘이 들어갔어. 좀 의지를 네. 네,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라모스에게까지 공이 넘어갔습니다. 약간 전경훈도 당황했는데 자, 중원에서 약간 세밀하지 못한 양 선수인데요. 네, 고건영 선수도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고요. 네, 제라드 크로스일 텐데요. 빈종으로 선제골. 전반에 일단 이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자, 한 개의 골을 만들었습니다만 전경훈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이 상대방의 골문을 노려야죠. 전경훈 일단 시작은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흐름 탈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공 전경훈 이번에도 좋습니다. 앙헬 디마리아 오른쪽 한번 접고 그대로 왼발로 올려줍니다. 뒤쪽에 질라탄 골대 맞고. 자, 이번에도 몸을 던진 펠라이니. 멋진 슈팅. 자, 이렇게 전반전이 1-0으로 종료가 됩니다. 뭐 거의 정경호 선수가 좀 주도를 하고 네, 유리하게 경기를 끌었던 이제 전반이 됐는데 부분 이제 압박을 통한 수비에서 위험한 장면들이 한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경훈의 멋진 슈팅도 있었습니다만 고건영과는 약간 상극 같은 그런 장면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볼을 돌리기 시작하면 전경훈 선수의 압박 수비에 뒷공간의 허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공격에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몰아붙일 것 같은데요. 그대로 슈팅. 네. 자, 하지만 체흐에게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가마차는 중골 슈팅 연습을 많이 해서 거의 연습 때 한 70% 정도 확률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전경호 선수가 오늘 많이 활용도 못했고 한 골도 성공시키질 못했을 것으로. 그래서 시도를 해봤었던 중거리 그런 찬스 조금 임팩트가 없었고요. 찬스죠. 루니가 또 중앙에 비었는데요. 펠라이니가 뒤쪽으로 길게 슈팅! 2점까지 갑니다. 두 번째 골입니다, 전경호. 네. 자, 앞선 골로츠와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경호 선수는 지금 득실차가 마이너스 4로 줄어들었고 고건영은 마이너스 2가 됐거든요. 네. 자, 여전히 골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겨놓고 김승섭 선수가 2피 획득을 위해서 일단 골을 좀 넣어야 되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력은 이제 끝났습니다만 김승섭 선수 기대를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네. 달려 나가다가 중간에 살짝 커트 당했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가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찍어줍니다. 웨인 루니 몸싸움. 그럼 퍼디난드가 한 발 먼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 자, 고건영 선수도 이제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흐름이 됐어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빌드업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수비 라인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고건영 선수의
패스 미스. 네. 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경우 선수 쪽에게 계속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역사 할 수 있죠. 질라탄이죠. 아, 또 로빙 들어와요. 또다시 질라탄이 단독으로. 두 명 사이 일단 뒤쪽에 디마리아. 일단은 내밀기 전에 발로 네. 살짝 한번 커트. 디마리아가 컨디션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많이 살았습니다. 공을 살립니다. 안쪽 밀어놨을 때 비에라의 눈치가 빨랐습니다. 네, 월드베스트에서는 디마리아가 그렇게까지 가격이 높진 않죠. 그렇죠. 현재로서. 보건영 토니에게 바라는데요. 토니! 루카 토니! 야, 칩샷이 나오네요. 아, 네. 여기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로빈슛 각도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게이지 조절을 하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고건우 선수가 깔끔하게 성공했네요. 네. 고건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골이 됩니다. 자, 이 골 하나로 일단 전경우는 더 아래쪽으로 밀립니다. 그렇죠. 득실차를 전경우 선수가 하나 줄이고 문일과 하나 늘렸거든요. 자, 성공하는 그 경기에서 안쪽 밀었습니다. 이번에 손을 밀어나면서 체크가 막아냅니다. 네, 체크. 뭐 실전에서도 최근 리버풀전에서도 아주 대단한 선방을 해줬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기운이 그대로 넘어온 듯한 자기의 선방 마르코스 로호 왼발로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앙헬 디마리아. 질라탄이 돌고 있었죠. 뚜레네요. 이쪽으로 뒤에 졌습니다만 퍼디난드가 먼저 커트. 가레스 베일이 공을 잡고 달려나갑니다. 아, 욕심. 이 타이밍 보세요. 질라탄이 밀어줬는데요. 자,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한 골 싸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골을 정경 선수가 넣느냐 그러면 조금 희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실점을 하면 뭐 게임이 끝납니다. 자, 펠라이니. 아, 이 장면 다시 한번 10분을 남은 상황에서 야야 뚜레입니다. 안쪽 밀어줍니다만 웨인 루니가 약간 늦었습니다. 네, 대체 걸맞는 활약을 아직까지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루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넘겨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오늘 디마리아가 오른쪽에서 많은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찍어줍니다. 그런데 크로스 타이밍 잡는 건데 두 명의 포워드가 교차 타이밍을 안 만들고 있고요. 아, 자, 다시 한번 내주고 뒤로 흘렀습니다. 펠라이니가 네. 완전히 공을 위쪽으로 띄웁니다. 하지만 수비 맞고 넘어간 장면.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뭐 찬스가 온다면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디마리아. 자, 막혔고요. 아, 여기서 짧은 패스 샀으시죠. 네, 네. 고건우 선수. 자, 베일. 자꾸 위쪽으로 천천히 갑니다. 아, 이 시간이면은 이대로 끝나도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인데요, 그렇죠. 전경우는요. 네. 전경우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고건우 네. 선수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네. 아, 오히려 고건영 선수 마지막 한 골을 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일단 커트 길게 참여해서 네. 경기가 끝이 납니다. 전경훈의 2대1 승리. 하지만 좀 아쉬운 승리입니다. 자, 4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실차를 많이 좁히질 못했기 때문에 전경훈 선수는 지금 마이너스 5 실차가 됐고요. 고건영 선수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고건영 선수는 비기기만 해도 8강 출전 성립이 되고 정경훈 선수는 김승섭이 대승을 거둬주기를 뭐 많이 마시면서 찾아야겠네요. 지금 네, 아직 공연다고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5골차 정도의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고건영 선수의 오늘 또 뭐 컨디션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경기력은 괜찮기 때문에 변수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들지만 공은 둥글지 않습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주인공들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